Excuse me, where is toilet? あ、トイレですね。じゃあ、あそこに見える3番口で右に曲がって、あ、右じゃなくて左か。あ、左に曲がって。Excuse me, I can't speak Japanese. うんうんうん。100メートルぐらい歩くとマクドナルドがありますよ。その2階にトイレがありますが、それが閉まったらどうしよう。당신을구해줄3시간여행일본어あなたを助ける3時間旅行日本語オルドステアルズからお送りします。안녕하세요여러분저는영어강사미스터선입니다안녕하세요저는여러분께일본어를가르쳐드릴임민정입니다네반갑습니다、네、저는영어강사인데왜일본어강의를하는데와서얼쩡대고있느냐일본어를하나도못하시니까요그렇죠네난못하니까네그래서오늘부터여러분과함께일본어를배우기위해서이자리에나왔고요네저희에게일본어를가르쳐주실분은지금방금자기소개를해주신임민정선생님안녕하세요반갑습니다자자기소개는여기까지하고요네일단강의들어가보죠네이거는여행일본어란말이죠그렇죠그러니까뭐랄까일본어를한번제대로배워보겠다따위의생각은집어치우시고그렇죠네그렇죠그리고어떻게대충그렇죠얼렁뚱땅몇마디외워서말만통하면되는그렇죠네그렇게어떻게한번일본을무사히갔다오자네가서길안잃어버리고그렇죠밥잘먹고그렇죠쇼핑잘하고오시면됩니다요런개념이고요네자제목은3시간여행일본어있잖아요네하지만여기서정말3시간만에일본어를요만큼배울수있느냐라고질문하시는분들이있어요네이런분들께저는이렇게이야기해드리고싶어요어떻게요뻥이다네속으셨습니다그렇죠네3시간은아니고몇시간이걸릴지는잘모르겠는데네3시간이라고적어놓은이유는단한가지밖에없죠그만큼그만큼뭐요간단하다아니죠아니죠아닙니까그렇게해서라도여러분들이네아이게만약에100시간여행일본에서막아예시작도안할거아니야그렇죠그러니까그렇게해서라도여러분들이그래한번해보자라고도전정신을한번갖게하는그렇죠여행가겠다고뭐학원다니고그럴거아니잖아요그렇죠그렇죠、네、그렇죠세상일이다그런것같아요그일의실체를알게되면도전조차하기어려워맞아요그냥가는겁니다그렇죠그래서지금부터딱3시간이다라고이왕속았으니까네그런기분으로한번공부를해보면어떨까하지만굉장히쉬울거예요그렇죠글쎄요저는약간두렵네요네이제선생님이、네、워낙이제일본어초보자시니까그렇죠이거를들으시는분들의마음을10분이제이해하시면서저한테물어봐주세요그렇죠、네、어떤분들은아제가저런식으로말은하지만지금나와서나대는걸보니까일본어를그래도소시적이조금은했나보다라고생각하시는분들이있을수도있는데그렇죠아닙니다전혀아직아니고 、네、전혀아니고어찌니쌈인지이찌니쌈인지아그거는굉장히뭐라그럴까이게동네놀이에서나오는아그렇죠 네, 네그렇죠거기까지알고있고4 5 6은모르는네그러네요정도의일본어실력자그러면역시여행이니까여행이니까비행기안에서만약에승무원이일본인이셨을때네우리는어떻게대화를풀어나가야할지를배워보도록하죠하죠자비행기에처음탑승을했다네그다음에자기자리를찾아야되는데네먼저아마승무원이티켓을보여달라고할거예요그렇죠그렇죠네보여드리면저쪽으로들어가라고하겠죠당연히그렇죠나가라고는안하겠지그렇죠그럼들어가잘못하셨어요이건아니겠죠 그렇죠그래서안으로들어가면되는데네이때까지사실아무런대화가필요가없죠네그러네요그런데우리교재에는제자리는어디인가요가나와있지요、네、제자리는어디인가요가、네、나와있는데이것은뭐라고말하느냐배우기전에、네、사실이것은별부분나와있다그냥 그쵸、그렇죠、그리고그표가거기써있다 그냥맞아표보면37년에비 비행이다뭐이렇게하나그렇게해서앉으면된다찾아서비열인것같아요비열에 네, 앉으면된다 네그런데도이표현이여기있는이유는뭐냐네앞으로
그렇죠. 꼭 비행기가 아니라도. 그렇죠. 자리를 찾아야 될 때는 이 표현을 외워놓으면 좋으니까. 아마도 길 찾느라 이 말을 제일 많이 사용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 자리는 어디인가요를 일단은 아직 배우지도 않았지만. 네, 배우지 않았지만. 뭐 사실은 제 자리는 보다도 이제 어디인가요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시게 되겠죠. 아, 그렇게 되는구나. 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표현을 배우고 난다면. 네. 저 같으면. 저 같으면. 네. 꼭 승무원 분에게 네. 이 표현을 써볼 것 같아요. 아, 네. 왜 그러신지 알 것 같아요. 왜일까요? 말이라도 한번 걸어보려고. 그렇죠. 배웠으니까. 그리고 또 이 승무원 분에게 이런 인상을 깊게 남길 수 있죠. 나는야, 배운 남자다. 아, 배운 남자? 그렇죠. 어설프게 하시고 굉장히 곤란하실 이 텐데. 이 표현을 배운 남자다. 요 정도. 자, 그래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네. 와타시노 세키와 도코 데스까? 와타시노 새끼와. 네. 새끼와. 네. 아, 이 새끼와. 부분이 저는 약간. 네네. 이 부분에서 약간 네. 뭔가 좀, 뭔가 연상되긴 하는데. 네. 넘어가도록 하고요. 아, 도코 데스까? 네. 도코 데스까가 이제 여기서 핵심적으로 많이 쓰시게 될 그런 표현입니다. 와타시노가 저고요. 네. 저의죠. 제대로 얘기하자면. 아, 네. 저의. 네네. 제. My seat가 되겠죠. 아하. 네. 영어 선생님이시니까. 아하. Thank you. 네. 와타시노 세키와. 세키와가 네. 새끼가 자리. 그렇죠. 새끼. 여기 밑에 보시면 한자가 써져 있는데 자리 석자잖아요. 우리나라는 석이라고 발음하고. 아, 한자도 아세요? 어, 그럼요. 일본어에서는 한자 기본으로 하셔야죠. 아하, 그러시구나. 네. 일본어를 이제 보시다 보면 한자가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이제 여기 밑에도 써져 있는 일본어 보시면 간단간단한 것들은 다 한자로 써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에서도 많이 쓰는 한자이기 때문에 아마 한자를 아시는 분들은 여행 가셔서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한자가 많이 써져 있어서. 아, 그래요. 한자를 아시는 분들은 그렇겠지만 네. 저 같은 경우는 제 이름도 잘 못 쓰거든요. 어, 그렇죠. 한자로. 그래서 굉장히 혼란을 가중시키겠죠. 그렇죠. 네. 그러나 저는 예전에 히라가나 읽는 법을 배워본 적이 있어요. 아, 그러세요? 예. 네. 그것도... 왜냐면 제가 이제 학원에 있을 때, 네네. 일본어 선생님이랑 좀 친해졌었는데, 그 일본어 선생님이, 네. 예뻐. 아. 그래서. 의지가 생겨. 그래서 그냥, 히라가나만 배우자. 네. 하다가 포기한 적이 있는데, 자, 히라가나, 가타가나, 한자, 요거에 대해서 이게 나왔으니까, 우리 네네. 교재에. 네.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히라가나는, 이제 일본어, 모든 일본어들을 이제 읽는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발음대로 쓸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이제 일본 표기어죠. 그리고 이제 같은 음을 가졌지만 글자가 살짝 다른 가타카나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주로 이제 외래어를 표현할 때. 외래어라 하면 예를 들어서 피아노. 피아노, 네, 피아노. 여기. 엘리베이터. 에어컨. 엘리베이터는 아마 일본 말로 엘리베이터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조금 더 쓰셔야 해요. 아하. 굉장히 그 고급입니다. 아, 엘리베이터. 네. 아, 이제 이따가 외래어에 대한, 네, 외래어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지만, 네. 외래어에서 이제 굉장히 당황하시는 부분이 꼭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다음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기로 하고요. 자, 그러니까, 일본말은 외래어가 많은데, 네. 외래어는, 이제 영어로 안 쓰고, 네네. 그냥, 가타카나로. 그렇죠. 우리나라도 피아노를 한글로 피아노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일본어로도 피아노를 쓸 수 있지만 그것은 외래어라는 것을 표기해주기 위해서 가타카나로 표현을 하죠. 아, 그러니까 그냥 히라가나로 써놓고 외래어라고 빨간 줄을 쳐넣어도 되는데 빨간 펜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타카나를 개발해서 외래어에만 써주기로 했다. 그런데 꼭 이제 외래어에만 쓰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인 문장에서도 내가 되게 강조하고 싶은 단어 같은 거는 가타카나로 쓰기도 해요. 아하, 그렇게. 예, 이제 그렇지만 우리는 일단 읽을 줄 모른다는 전제 하에. 그렇죠. 읽을 그러니까 줄 모르죠. 이 글자나 저 글자나 모르기는 마찬가지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일본어도 아시겠지만 한국이나 마찬가지로 한자어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많은 단어들이 이제 기본이 한자어가 되는 거죠. 근데 한자어의 표기 방법이 우리나라랑 약간 달라요. 이제 간자, 간편하게 만들어 놓은 그 간자가 되게 많기 때문에. 잠깐만요, 잠깐만요. 중국도 간자체를 쓴다고 하지 않나요? 네, 근데 그건 중국에서 간편하게 만든 간자체고, 일본에서 쓰는 간자체는 또 이제 모양이 약간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 그래요. 일본에서 쓰는 한자 그리고 중국 그러니까 본토에서 쓰는 한자 다 다르죠. 약간씩 모양이. 그렇구나. 네네. 뭐 기본적인 패턴만 이해하면은 금방 아실 수 있지만. 대충 보고 때릴 수는 있죠. 때릴 수는 있죠. 예. 그래요. 자, 그래서 히라가나 가타카나 그리고 한자에 네. 대한 설명을 들었으나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하나도 필요 없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냥 와타시노 세키와 도코데스카를 배우고 있는데. 도코데스카. 네. 자, 저는 이 표현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또 생각났어요. 여기 내 자리 하면 와타시노 세키. 오! 이렇게 하면 된다. 응용 되시네요. 그렇죠. 네. 와타시 노세키. 근데 그러면 자리. 사실은, 내 자리 세키. 맞네요. 예. 네. 왜냐면 반말이거든요. 아하. 아, 그렇다면은, 그렇다면은, 일본말에서 마지막 끝날 때 뭐 넣던데. 네. 됐을까? 데스. 데스. 데스요. 뭐 이런 거. 데스요. 데스요. 네. 그러면, 와타시 노세키 데스. 아, 스고이. 그리고 내 자리. 네, 입니다. 내 자리입니다. 아. 존댓말이 되겠죠. 그러네요. 네. 잘하신다. 그럼 와타시노를 배웠고 세키 자리 배웠고 네. 세키와 하면서 네. 와가 우리나라랑 똑같이 이제 조사가 되겠죠. 은느니가에 해당하는. 네네네, 은느니가. 뭐 그런 녀석이 되겠고. 네네네. 도코가 도코 데스카니까 네. 데스카는 인가요 정도 되겠고. 맞습니다. 도코가 어디? 네. 아, 그렇다면 우리가 지도를 펴고 네. 맥 도날드 표시된 지점을 손가락 가리치면서 네네. 도코 도코 그래도 다 알아듣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도코. 이제 거기서 도코는 알아듣는데 맥도날드 이러면 이제 못 알아듣으시죠. 아하, 일본인들이. 그렇죠. 이건 우리 많이 들었어요. 일본 사람도 이렇게 말한다. 네. 알고 계시죠. 한번 해주시죠. 맥도날드. 아하. 근데 이제 줄여서 마크 이렇게 많이 합니다. 마크. 네네네. 아, 그것도 줄여서. 네네. 고나마도. 아, 일본 사람 줄임말 굉장히 좋아하죠. 네. 이 정도. 마크. 마크. 응. 아, 감칠맛 나네. 뭔가 햄버거가, 엄지손톱만 날 것 같아. 작게 나올 것 같아. 그렇죠. 마크. 이렇게 하면 한 입에 쏙. 네, 쏙.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단어만 알아도 살아남는다. 역시 방금 배웠던 세 키가 나왔고요. 네. 그럼 이 자리, 저 자리 말하면 큰일 나겠네요. 왜요? 이 세 키, 저 세 키가 되니까. 아, 네. 한국말로 하면 그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단원에서 배울 티켓이라는 네. 단어도 나왔어요. 네, 밑에 잘 보시면 거기 티켓 그 일본어로 써져 있는 부분이 바로 아까 우리 얘기했던 가타카나예요. 왜냐면 티켓이 영어니까. 아하. 네, 이걸 이제 가타카나로 표시를 해놨죠. 그렇게. 네, 이제 티켓은 지켓토. 지켓토. 네. 아,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지켓토 하면 안 되고. 네. 지켓토 하고 끊어줘야 돼요. 일본어를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신기하게 아하. 되게 저는 지켓토. 한국말 할 때 지금 듣고 계시는 것처럼 톤이 이렇게 높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말 이제 말하는 톤이 그래요. 이상하게 일본어를 하면 하이톤이 돼요. 아하. 네, 근데도 일본에 가면 제 톤은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해요. 아, 일본 여성분들 얘기하는 걸 들으시면 뭐 아주 그냥 간드러집니다. 아, 그냥 올리고 끊어라. 네네. 지켓토. 아, 이렇게? 그건 아니지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발음에 좀 발음을 이제 제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더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네. 아, 모든 뭐 외국어를 배우시는 분들이 그렇겠지만 제 발음도 한국 사람으로서 하는 일본어 발음이라 100% 정확하지는 않으니 네,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네. 자, 대화 연습으로 아, 단어가 더 있네요. 네, 단어 두 개 더 있습니다. 네. 좌석을 좌석이 좌석이 네. 아, 석이 새끼. 네. 좌석은 자새끼. 네네. 이제 한국말이랑 굉장히 발음이 이제 연관성이 있어요. 아하. 네, 한국어 발음과. 아하. 네. 그렇구나. 그 다음에 손님이. 손님은 오객사마. 오객구사마. 네. 사마는 이거 뭔가 좋은 거 외에 붙이는 거 아니에요? 네, 다 잘 아시죠? 윤사마. 네, 그렇죠. 네네. 이제 높임말이죠. 상대방에 대한 이제 보통 무슨 상 이제 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선상 보통 이제 이렇게 부르겠죠. 저 같은 사람은 임상 이렇게 부르겠죠. 근데 그렇게. 그보다 더 높여서 이제 보통 이제 이 손님이란 말을 이제
이 봉사하시는 분들이 부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식당의 종업원이라든지 네. 그런 분들이 할 때 손님을 굉장히 이제 높이죠. 높일 때 이제 상 대신에 더 높은 사마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보시면 객자가 있잖아요. 손님 할 때 객자 네. 한자로. 그래서 객이 원래 손님을 뜻하는데 그 손님을 조금 더 높여서 억약사마라고 앞에 붙는 오도 이제 존칭어입니다. 아하. 네네. 이것도 그러니까 앞으로 많이 나올 존칭, 거예요. 존칭, 객구, 존칭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아, 그렇네. 네. 그렇군요. 네. 어쨌든 손님이란 표현은 네. 외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누군가 우리를 자꾸 억약구 삼아 이렇게 부르겠지. 네, 우리를 굉장히 많이 그렇게 부르시겠죠. 아, 그러면은 예. 나게 부르는구나. 이렇게 알아듣는 정도면 네네. 되겠네요. 자, 이제 대화 연습으로 넘어가겠는데요. 네. 우리가 첫 강인데 너무 달렸어. 아,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배웠던 예문. 와타시노 세키와 도코 데스까? 와타시노 세키와 도코 데스까? 와타시노 세키와 도코 데스까? 요렇게. 네. 자, 요 표현을 한번 따라 하시면서 이번 회는 마치고 다음 강의에서 만나시도록 하겠습니다. 바이. 바이가 아닌가?